백향목 강단. 이 시간은 하와이 백향목교회 담임 김덕환 목사의 백향목 강단이 방송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하신 일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니까요. 돈 있는 사람, 인격적인 사람, 영성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요 가난한 자가 눈에 들어와야 돼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경의 뜻이고 우리 교회에 마땅히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요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성령의 불이 임하면은 찬송이 입술에 달리고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요 입술이 닫혀버리고 자 불이 붙으면은 매사가 긍정적이고 불이 꺼지면은 매사가 부정적이고 또 불이 붙으면은 할 수 있다고 말하고 불이 꺼지면은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자 불이 붙으면은 칭찬도 하지만 불이 꺼지면요 깎아내리지 않습니까? 자 불이 붙으면은 성령의 종이 되지만 불이 꺼지면은 마귀의 종이 됩니다.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세 번째는 따라서 하십니다.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할렐루야. 성령은 자유케 하시는 성령인데 나를 보내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랬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면은 예수님을 모시면은 여러분 우리가 자유케 됩니다. 원수마귀도 떠나게 될 것이요. 걱정도 떠나게 될 것이요. 근심도 떠나게 될 것이요. 의심도 떠나게 될 것이요. 불안도 떠나게 될 것이요. 두려움도 떠나게 될 것이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이 계시니까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할렐루야 눌린 자가 자유케 하는 성령의 역사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이 일을 할 때 여러분 성령의 안약을 발라가지고 눈이 떠져야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도 보이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눌리지 마세요. 악한 영에게 눌리지 마세요. 육신의 생각에 눌리지 마세요. 육신의 생각에 눌리면요 미워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요 눌린 것에서 자유케 되니까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한다니까요. 성령 충만 받으면 생각에 변화가 옵니다. 마음에 변화가 옵니다. 말에 변화가 옵니다. 행동에 변화가 옵니다. 습관에 변화가 와서 여러분 전인적인 회개가 되면서 축복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요 영성의 사람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와이 백향목교회는 매주일 담임 김덕환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부흥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하와이 백향목교회는 1545 카메아메아 4로드에 위치하고 있으며 문의전화는 255-1234입니다.